예능계 대세 컨텐츠는 돌싱이 될까요? 올여름 돌싱을 내세운 새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집니다.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스타들을 한 곳에 모은 프로그램이 줄줄이 나오는 가운데 이혼한 전 부부가 연이어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도 펼쳐질 전망입니다. 먼저 MBN은 돌싱들의 소개팅부터 동거까지 이어지는 리얼 연애 버라이어티를 선보입니다. 오는 11일 첫 방송될 돌싱 글즈는 일반인 돌싱 남녀 8인이 합숙을 한 뒤 마음에 드는 짝과 동거 생활에 들어가는 과정을 담습니다. 일반인 돌싱 남녀의 연애담을 전할 스튜디오 MC 절반이 돌싱입니다. 그중 이혜영과 정겨우는 비슷한 아픔에 공감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서슴없이 건넬 계획입니다. SBS는 간판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속 돌싱들을 활용한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신발 벗고 돌싱포맨 이야기입니다. 돌싱포맨은 행복에 목마른 평균 연령 50.5세의 네 남자가 자신의 집으로 게스트를 초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관찰 토크쇼입니다. 미우새에 출연 중인 탁재훈, 임원희, 이상민, 김준호가 MC를 맡았습니다. 돌싱 스타들의 육아일기도 펼쳐집니다. 오는 9일 방송될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키운다는 다양한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이들이 모임을 결성해 각종 육아 팁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일상을 관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는 김구라가 진행을 맡고 배우 채림, 조윤희, 김현숙, 방송인 김나영 등 싱글맘이 출연합니다. 포커스는 육아에 맞춰져 있지만 돌싱 출연진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다양한 상황과 이야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방송가는 이미 지난 2월 종영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를 통해 파격적인 변화를 맞았습니다. 파경을 맞은 두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림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돌싱 예능을 잇따라 론칭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육아, 먹방 예능이 전성기를 누릴 때 우르르 쏟아졌던 것처럼 돌싱이 방송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헤어진 남녀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미지로 소비되기도 합니다. 가수 이상민과 이혜영이 이일 간격으로 돌싱 타이틀을 내걸고 시청자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혼했어요처럼 동반 출연은 아니지만 각자의 프로그램 제목이 돌싱을 내걸고 있기에 자신의 경험담이 빠질리 만무합니다. 두 사람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간접적인 비교도 불가피합니다. 이들 방송이 이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미우새는 종종 돌싱포맨 출연진을 짠하고 어딘가 결핍된 이혼남으로 그려왔습니다. 이에 새 프로그램에서도 이혼부부, 가정을 그릇된 시선으로 비추거나 개인의 아픔을 지나치게 끌어내려는 방송 작법이 나오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돌싱 스타를 내세운 예능이라는 점은 분명 새롭지만 자극만을 좋지 않고 건강한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